네, 미란상 어제는 여러분들 83페이지 공부했죠. 오늘 이제 84페이지 뭡니까? 제목이 문법 형식의 반답 문제 여기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여기가 열 문제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제 열 문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문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령이 분명히 있어요. 그 요령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력도 있지만 요령도 필요하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로놓기 문제.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가로쳐 있는 경우가 이게 한 80%가 있어요. 여덟 문제 정도가 중간에 가로가 있고 끝에 가로쳐 있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 중간에 가로쳐 있는 문제가 이제 많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문법 유형이 선택지가 또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 그래가지고 막 선택지가 길으면 또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선택지 짧은 것보다 어려운 것 같죠. 근데 간단해요. 어떻게 푸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석이 되면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어휘 문제하고 병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문법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선택, 여기가 어려운 한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면 문법도 못 푸는 거예요.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해석이 되는데 못 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국어 실력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해석이 되면 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밑에 이제 선택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선택지를 이렇게 많이 봐요. 여기 있는 거에 소홀하고, 여기 해석하는데 소홀하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한 그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해석을 철저해야 돼요. 일본어는요, 여러분들 조사가 발달되어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하나하나도 해석을 철저해야만이 이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기도 해석이 되고 여기 해석이 됐다. 그러면 넓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양쪽 그 관계가 역적 관계인지, 순적 관계인지, 모순 관계인지, 비교 관계인지, 그런 걸 우리가 넓게 보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우리말로 들어갈 말을, 여기까지, 이때까지는 선택지를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로 들어갈 말을 여기다 이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살짝, 자기가. 그래 놓고 선택지를 실컷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생각한 게 딱 있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가 아무리 길어도, 여기 선택지 뒷부분하고 여기하고 맞아야 돼요. 투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똑같고 2번하고 4번하고 똑같거든요. 끝에가 끝에 표현이 그러니까 두 개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두 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뭐야 부드러운가 알아가지고 푸는 거죠. 여러분들 1번 문제 제가 일단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마리 무리오스로또 묘키니 나리 나니나니까라 키오치케타 호가 이 그렇죠. 해석해보죠. 너무 무리를 하면 병이 나 뭐뭐이니까 조심하는 편이 좋다. 전체 관계가 순적 관계예요. 우리말로 어떤 얘기가 들어가야 되어요. 너무 무리를 하면 병이 날 우려가 있으니까 병이 날는지도 모르니까 병이 나지 않는다고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선택지 한번 보세요. 1번에 카네루, 쓰기루, 그 다음에 카네나이, 쓰기나이. 몇 번 같아요? 뭐뭐 할 우려가 있으니까. 3번이란 말이죠. 3번. 카네나이. 이게 이제 꼭 요해야 돼요. 동사의 마스형의 카네나이 하면은 어떠한 전제하에 뭐뭐 할런지도 모른다.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 남자라면 할런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 남자라면 아노 오토코 나라 야리카네나이. 야리카네마세. 죽는다라고 말을 들었다면은 죽을런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많이 써요. 한번 해보세요. 신우또 이와레레바 시니카네마쌤. 시니카네나이 됐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이 문법이 3번이 답이잖아요. 근데 1번이 꼭 긍정편이 있고 카네루가 꼭 나와요. 카네루.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마쌤이 카네루가 오면은. 이거는 어떠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지금 카네루가 긍정 표현이라 부정 표현으로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이걸 써야 돼. 한번 해보세요. 초또 와카리 카네마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초또 와카리 카네마스. 좀 이렇게 공손한 그런 부정의 말씨에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 의견에는 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나타노 이겐니와 산세이 시카네마스 시카네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꼭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휴화문, 이번에 휴화문이 요즘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장님하고 사원하고 한 얘기 시작. 아, 김이 쇼쿠지노 요이와 네키테르노. 우리말로 해서 어떻게 돼요? 아, 김이 자네 식사 준비는 돼 있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하이 아지라노 오헤아니 스데니 준비시테. 에, 저 방에 이미 준비되어져? 우리말로 뭐가 와야 돼요?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기초에서는 이제 타동사의 상태 표현이 대 아리마스라고 배웠어요. 근데 거기가 선택지에 보니까 아리마스가 없어요. 일본의 이타시마스, 마이리마스, 나사이마스, 고자이마스. 아리마스하고 똑같은 표현이 거기 있어요.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4번이죠, 4번. 고자루. 고자루가 아루의 무슨 형이라고 하죠? 정중한 표현이라고. 해석은 똑같지만은 좀 더 정중하게. 반말이 아니고 좀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타동사의 상태 표현은 어떤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냐면은 어떠한 일의 준비에 그 점검이나 확인할 때 많이 써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려고 그래요, 청소.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해야 하잖아요. 청소기를 들었어. 그때 이제 상대방한테 창문 열어놓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도 아케테 아리마스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어떠한 준비 상황을 점검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맥주. 자, 맥주라네. 파티하는데 꼭 필요한 게 맥주잖아요. 맥주 없는 맥주 없는 파티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려고 맥주 사도 왔냐 점검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맥주 사도 왔습니까? 피루 카테 아리마스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가지고 그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자루.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틀리는 게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가 뭐지, 다? 우리말로 다가 뭐예요, 다? 뭐뭐 이다지. 그리고 이제 이거의 정중한 표현이 네스잖아, 네스. 그러면 이게 뭐뭐 입니다지. 이거는 이제 우리 구어체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늘 쓰는 표현이니까 알잖아. 근데 일본말에 특징이 있어요. 일본어는 문어체가 또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게 내 아루야, 내 아루. 그럼 이것도 뭐뭐 이다야. 그리고 네스하고 똑같은 게 또 뭐예요, 여러분들? 내 아리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지. 그럼 이게 또 뭐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아루의 정중어가 고자루라고 했잖아. 고자루. 그러니까 아루가 있다니까 고자루도 있다지. 그렇죠? 근데 여기 아루는 있다가 아니지. 뭐뭐이다잖아. 보조로 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조로 쓴 아루에다도 고자루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아루와 똑같은 단어니까 좀 더 정중하게 할 때는 고자루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뭐뭐 이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와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자이마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네스의 정조어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거 뭐뭐입니다지. 그렇지만 이제 앞에 대가 빠지고 그냥 아루가 오면은 그건 있다죠. 그렇죠? 뭐 이거 많이 헷갈리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숙제 꼭 하시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튼 풀면은 그 문법은요 반복이거든요. 여러분들 들었던 문법 결석 않고 계속 들으면요 한 50번 100번 들어가지고 시험 볼 거예요. 그렇게 들어도 이제 응용이 안 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듣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